기원전 221년,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조를 이룩한 진. 그러나 진이 춘추시대 제국 중 가장 뒤떨어진 나라였다는 것을 아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? 후진국 진이 이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기원전 7세기 목공의 몫이 컸다. 목공은 이전 국군들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 개혁정치를 적극 추진했다. 특히 그의 아버지 덕공이 단행한 옹성으로의 천도는 목공의 개혁정치에 큰 역할을 했다. 기름진 땅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길목인 옹성은 빠른 시일 안에 정치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했던 것이다. 하지만 정치적 지리적으로 개혁의 기반을 갖춘 목공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재였다.